다음 질문. 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안경 끼신 분, 손 드신 분. 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정규재 농객님께서 과거에 TK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뽑은 사람을 뽑게 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저희 호남에서 부르는 사람으로 대통령 후보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만약에 호남에서 우리 작가님을 다시 정계로 복귀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 정규재 씨 를 보고 있으면 요즘 그런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요. 정규재 씨는 경제신문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언론인 출신이죠. 그리고 펜앤마이크라고 극우 성향의 이제 인터넷 언론 운영했던 분이세요. 거기 대표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당에서 직무정지돼 있을 때 유일하게 인터뷰한 게 정규재 TV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언론이 난리가 났죠. 우리를 조중동을 다 제끼고 일개 유튜버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다니 이래서 덮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제가 옮기면 이런 거예요. 대구와 광주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또 민주당과 국힘당의 차이를 대구는 국힘당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한다. 대구는 국힘당에서 결정해서 시키면 시키는 걸 다 한다. 민주당은 광주가 결정해서 시키면 다 한다, 민주당이. 정확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광주, 그러니까 광주와 민주당의 관계, 대구와 국힘당의 관계는 완전 다르다. 그 광주가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규재 씨가. 국민 주권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자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지역의 민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당이 그 민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정당이 결정하고 민심이 거기를 따라다니는 건 비정상적인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오늘 끝나고 사인도 못하고 빨리 기차 타고 집에 가야 돼요. 월말까지 원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제가 5월 말에 책을 내려고 그랬어요. 22대 국회 개원일에 맞추어서 예,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책을 원래 그날 내려고 그랬는데 개원 협상이 잘 안 돼서 좀 늦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좀 보완을 하자. 그렇게 해서 5월 31일까지 원고를 주기로 했어요, 출판사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작업을 엄청 노예노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도 사인도 못하고 가게 되는데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국힘당과 민주당의 차이. 이번에 광주에서 후보 경선을 보면 민영배 의원 하나만 붙여놨고 나머지를 다 아웃시켰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4년 전 총선은 여당 후보를 뽑았잖아요. 여당은 여러 자원이 필요하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좀 할 사람을 필요로 하죠, 여당은. 근데 지금 야당이잖아요. 고장난 차 끌고 갈 띠용띠용띠용 하면서 빨리 출동하고 강력한 힘으로 고장차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언론에서 욕 얻어먹으면서 쌈질했던 민영배 의원만 붙여놓고 나머지를 다 아웃시켜버렸네. 이게 광주 민심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아, 이렇구나. 그런 거고요. 지금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 2만 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는데 추미애 씨를 안 뽑고 그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뽑았다고. 제가 친하기도 치면 우원식 의원이 저하고 훨씬 친해요. 저하고 평화민주당 입당 동기이기 때문에 87년 말에요. 근데 국회의장을 그러면 왜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 뽑아라는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이었냐? 이제 지금 사람들은 민심이 그런데 왜 민심과 다르게 국회의원들이 뽑았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민심이 왜 그랬냐를 봐야 돼요.
추미애 씨가 뭐길래 압도적으로 그렇게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0% 이상 추미애 씨를 국회의장 뽑아라고 왜 했냐 이거예요. 추미애 씨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투샷을. 추미애 국회의장이 높은 데 이렇게 앉아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와서 의장한테 인사하고 가서 하고 있는데 추미애 국회의장이 뒤에서 이런 눈초리로 보고 있는 이 투샷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도 저는 뭐 잘 알지만 그 우원식 추미애 의원님한테는 뭐 장관님 하든가 의원님 하든가 이러지만 우원식 의원을 만나면 형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원식이 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훨씬 가까워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추미애 뽑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원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지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아, 추미애가 해도 되고 우원식이 해도 돼요. 누가 국회의원 의장 하나 차이 없어. 실제로 하는 역할은 차이 없어요. 두 사람 다 잘해요. 누구 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경청해줘야죠. 대통령 보고 맨날 민심을 왜 듣지 않느냐고 야단치잖아 자기들이. 지는 왜 안 듣는데? 라고 당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 거고 이제 호남 민심이 저를 정치에 복귀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호남 민심이 그렇다 해도 아무 상관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의견이 그렇다는 거 알게요.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죠. 이렇게 하고요. 제가 민주당 당원인 경우보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면서 하는 게 민주당에 더 도움됩니다.